예,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미국 주식이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표정 좀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요? 네. 예. 어둡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그 아픔에 아직 이번 주에 갑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이번 주 중반에 갑니다. 아, 이번 주 중반이요? 네. 그 아픔에 아직 얼굴에 쓰여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섭섭합니다. 좀 많이 섭섭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 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나이가 아직 연세가 안 돼서.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이 오늘은 그 S&P 500이 약간 약세고요. 다우도 약세고 오늘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혹시 기록 세운 거 아시죠? 지난주에 어떤 기록 세웠습니까? 지난주에 그 S&P 500이 44번째 사상 최고치를. 아, 그 기록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높이 뛰기 한국 신기록은 봤는데. 한국 신기록은 뭐였어요? 우리 그 도쿄올림픽에서 높이 뛰기 넘는 거. 그렇습니까? 한국 신기록. 죄송합니다. 예, 좀 이따가 예, 죄송합니다.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먼저 볼 건데. 예.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약간의 제목이 비슷합니다. 하필 이 시기에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엎친데 덮친 경인 기업이 있고, 하필 이 시기에 배밭에선 가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하필 이 시기에. 예.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오얏 나무 아래 뭐 배밭에서 그 가끈을 고쳐매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예, 불러 일으키는 행동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지 말자. 그런 건데. 예, 예, 예. 그 관련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걸 먼저 볼 건데요. 시장을 보기 전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기사를 볼 건데요. 하필 이 시기에 알리바바의 직원이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다니엘 장 CEO가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의 알리바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고, 뭐 하나 실수하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벌금을 매기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건이 터져갔고요. 상당히 많이 긴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28억 달러의 벌금을 물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좀 위축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주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저 알리바바 직원이 뭐 고위직이라거나 뭐 이런 예, 뉴스는 매니저급. 매니저급. 예, 매니저급. 매니저급인데 그 위력을 이용해 갖고 뭔가 좀 이렇게 강압적인 예,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매체에 올린 모양이에요. 그 글을, 그 상황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중국의 국민이 다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이미지가 크게 좀 훼손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정부가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이거 한번 또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부도지가 머리를 위로 내밀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딱 뛰어나오는 바람에 지금 딱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었고요. 개인적으로 알리바바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악재가 네, 왜 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이 매니저를 일단 잘랐습니다. 당연히 잘랐겠죠. 네, 당연히 잘랐겠죠. 예.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반 시민들이 동참해서 알리바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알리바바가 사실은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주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필 이 시기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하필 이 시기에 니콜라이 트레이 밀턴이 SEC 제출한 폼 4를 보게 되면,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보유 7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니콜라 감옥에 주식을 가게 생겼지만은 보석금으로 또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보석금을 쓴 그 주택, 그 집에 대한 부분도 원래 주식을 팔아서 구매한 거였는데, 이번에 같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보유주 750만 주를 매도하면서 7,700만 달러를 지금 약간 챙긴. 인마이 포켓 했다는 거죠? 인마이 포켓 한 거죠. 근데 저분 예, 이제 남은 지분이 뭐 많이 있습니까 아직? 아직도 한 20% 이상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예,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이거죠. 본인의 의욕을 풀어야 시기에 주식을 왜 매도했을까? 그러게요. 어디 도망가려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뭔가 왜 했을까? 라는 어떤 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7월 23일에 기소를 당했거든요. 예. 그 기소가 당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걸 두고 상당히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팔았는지는. 예, 저도. 아니, 지금 니콜라 트레버 밀턴 CEO에 예, 따르면 네, 사실은 기술이 있고 사기가 아니었다. 언덕에서 민 거 아니라
그 안에 뭐 엔진도 있고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지난 주말 사이에 예. 그게 동력이 있다는 듯한 느낌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차가 굴러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차가 굴러간다는 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동력을 보자는 거잖아요. 동력, 엔진. 아니 자동차 회사가 우리 차는 굴러갑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이러면은 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예, 자세히 약간 더 의욕을 약간 더 증폭시키는 예. 이게 진짜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민 거는 아니고 뭔가 슬쩍 한 건가 이렇게 잠깐 의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본 영상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굴러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실 지금 주식을 팔기가 상당히 좀 모한 시기 아닙니까? 우리 차는 굴러는 갑니다 뭐 해놓고 네. 아니 굴러는 갑니다 이상한데 그래서, 예. CEO가 주식을 팔았다는 게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보통 이제 폼포라고 해서 대주주 같은 경우 주식을 팔 때 SEC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알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한번 또 주식을 팔아갖고 대거 팔아갖고요 본인의 농장 큰 집 저택을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뭔가 조금 그 주식을 팔고 나서 어떤 회사의 발전을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자기 일 위해서 신거 썼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팔아갖고 뭔가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본인의 또 집을 넓히는 건지 하여간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7,700만 달러 확보했기 때문에 한번 향후에 행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네. 아무리 좀 좋게 네, 그렇습니다. 나오자마자 주가가 예, 약간의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뭐 그러니 한다는 또 의견도 많고요. 한두 번 그랬냐. 밀턴의 제가 주주라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주주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10달러가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9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당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유를 모르니까요. 팔아갖고 혹시 또 압니까? 뭐 통큰 기부한다든지 기부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변호사 비용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근데 네. 일단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우려가 커지죠. 보신 것처럼 니콜라가 9분의 1 토막 나는 동안에 니콜라 인사이더 내부자가 주식을 판 게 빨간색이거든요. 예. 압도적으로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전부 다 CEO부터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매수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저 빨간 게 매도라는 거죠? 맞습니다. 매도 건수인데 거의 매도 건수가 매수 건수의 그러니까 3배 정도, 4배 정도 그런 많은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많이 파는 거죠, 일단은. 소위 요즘 뭐 저희 표현으로 개미한테 물량 주고 지금 대주주들은 네, 그렇죠. 떠나가고 네. 있는 모습.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얄미운 게 뭐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매도하는 모습 딱딱 나옵니다. 항상 고점에서. 야, 아, 진짜 이건 딱 예, 딱딱 찍어서 딱딱딱 쭉 지금이야 많이 팔지만 지금 또 안 팝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근데 고점 찍을 때마다 파는 모습이 딱 나와줘 갖고 이 표를 보신 수많은 월가의 어떤 이제 주주분들이 야, 네.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진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이거는 진짜 그냥 따고 배짱 정법을 쓴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저희 표현으로 고점 판도끼네요. 고점만 그렇습니다. 오면 진짜 대단한 이거 여기서 보십시오. 한번 찍은 거 보시면 완전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매매에 능통한 분들이다. 매매 신. 예. 다른 표현으로 신이네요. 다른 표현으로. 예. 하여간 거의 신과 같은 흐름을 찍어서 주식 판 게 예. 아닌가 싶어 갖고 나오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전화 슈카님이나 웃을 일이 아닌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니콜라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서 2천억 원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수많은 우리 동료분들이죠. 너무 많이. 예.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 물려 있는 거거든요.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좋은 기사가 나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모습이죠. 저 정도 빠졌으면 사실 우리가 돈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뭔가 이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이 손바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 이게 쏟아지는 게 다 악재 쪽으로. 그 보통의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돈을 주식을 팔아서 돈을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보통 다른 기업과 어떤 제휴라든지 돌파하기 노력을 하는데 지금 뭐 트레이 밀턴은 뭐 물론이고 회사 전체 임원들이 전혀 뭐 회사에 대해서 어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쨌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텐데요. 일단 어쨌든 예, 해프닝으로 예. 끝나고 그다음에 7,700만 달러는 좋은 데 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니콜라 소식이었고요. 자, 버크셔 HSA가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버크셔 HSA가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12달러인데 이게 이제 B주고요.
네. A주로 환산하게 되면 A주, A주 네. 주식이 얼마인지 아시죠? 5억 뭐, 6, 뭐 4, 43만 4, 달러. 5억이죠. 5억. 5억이죠. 예. 5억이면 한 주 사는 겁니다. 네. 지금 국내에도 이 버크셔에서 A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기관일 수도 네. 있겠지만 근데 B주 같은 경우에 12달러지만 이걸 A주로 한 사람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당 순이익이 모르겠습니다. 18,000달러입니다. 5억인데 2천만 원 정도. 예, 주당 순이익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예, 곱하기 22배 PR을 적용시키면 딱 이 돈이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딱 떨어지는 거죠. EPS가 2천만 원짜리 주식 보셨습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야, 진짜 대단한 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실적이 대단하시네요. 예,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예. 2분기에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백이 237억 달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한다 애썼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바이백이 25조 원입니까? 그렇죠. 26조 원 정도 되죠. 와, 바이백을 26조 원을 했어요? 26조 원 했습니다. 와, 전 주식 모두 소각체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26조 원 하면서 또 역시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래 2기업 배당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배당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441억 달러의 현금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20몇 조 써도 한 150조 있다? 네, 150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바이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아. 보통 이제 배당을 주고 배당을 받는 것 좋지만 보통 네. 배당 받아서 뭐 소고기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분은 그런 거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잘 불려갖고 재투자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바이백을 하면서 약간 주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주가 현재도 사상 최고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올해만 23%가 올라가면서요. S&P 500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아마 슈카님도 이거 한번 조사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벅쳐있으니까 그동안 시장을 쭉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이깁니다. 지금도. 아,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저 네. 물론 워런 버핏 아저씨가 혼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전문가들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을 텐데 예전에 과거에 버크셔에서가 우리는 IT 기업 잘 모르겠다라고 투자를 안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한창 시장을 미달하더니 갑자기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더니 180도 바꿔갖고 애플을 정말 이만큼 사더니 그 맞습니다. 수익률을 다 따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그거를 반성하고 반대로 잡는 게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다음 한 건데 실제 내 종목이 이 버크셔에서의 거의 70%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뱅크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코카콜라가 뽑혔습니다. 근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되게 정크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진짜 주총에 가봤지만 네. 여전히 지금도 콜라를 딱 놓고 드시면서 물론 체리콕이지만 체리콕을 드시면서 막 이 건강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혹시 내가 쌍둥이 있다고 그러면 쌍둥이한테는 아시겠지만 그 브로콜리 먹이고 나는 콜라 마신 다음에 건강을 비교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무리 버핏 아저씨여도 네. 브로콜리보다 콜라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조금 개인차가 아닐까요? 코카콜라 물론 뭐 아주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말하기 쉽지 않은 건데 어쨌거나 이제 솔직히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건강한 음료라기보다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준 기업을 나한테 건강한 예, 그렇죠. 음료. 나는 예, 나한테는 네. 돈을 많이 벌어준 기업 내 지갑에 건강한 예, 그렇습니다. 음료였죠? 나의 예. 지갑에 건강하게 만든 나의 이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 그렇죠. 예.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니까 예. 건강하셨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여서 실제 제가 보기에 상당히 내 종목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돈을 번 거를 보면 상당히 종목을 잘 피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종목이 막 몇백 종목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목이 70%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그만 종목 합치면 40개 넘어가겠지만 네 종목이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와. 거의 좌지우지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좀 이따 또 언급하겠지만 뱅크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네. 꼭 가져가야 될 은행주, 금융주인데 하여간 우리 개인들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은행주 갖고 있다는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네 종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말한 애플의 네 종목. 애플. 네, 애플의 네 종목을 했는데. 버크셔에서 네 종목.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카드? 코카콜라. 예. 좋은 것만 들고 있네요. 예. 딱 이것만 들고 있어도 예, 예. 시장을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크셔에스는 진짜 대단한 분이고요. 버크셔에스의 만약에 올해가 끝났죠. 내년도에 네. 보통 5월에 주총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내년도에 코로나 끝난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요? 아니 우리 축하님도 그렇고 한번 아 모아갔고요. 모아갔고요. 축하님이 딱 앞에 서시고 딱 꼬레에서 네. 이렇게 흔들면서 가시면 네, 가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아~ 그런 추첨해서 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가봤으니까 아~ 근데 진짜 제가 느낌 받은 건 뭐냐면 이건 주주총회가 아니고 일종 행사처럼 한 5만 명이 모여갖고 막 진짜 마라톤까지 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라톤 하면서 뛰어야 됩니까? 뛰어야 됩니다. 5km, 10km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왜 할까 싶었는데 하여간 예, 예. 하나의 축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투자의 현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일단 시장을 볼 건데요. 일단 네. 기사를 보고 끝내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다우스가 올해도 31번째 사당 치고 치고요. S&P 500은 44번째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다우가 0.8% 상승이고요. S&P 0.9%, 나스닥이 1.1%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난주에는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나 싶은데 많은 분들이 고용지표에 대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고용지표는 금요일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화 수목이 아니었죠.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옴의 어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좀 오히려. 그렇게 예, 오히려 네. 한번 얘기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또 CPI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테이퍼는 얘기해도 시장이 처음에 좀 올라겠지만 또 금방 뭐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주에 한번 염려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테이퍼링을 얘기해서 좀 빠져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아, 빠지면 오히려 예, 빠지면 살려고 차라리 그렇죠. 빨리 좀 얘기를 해서 예. 화끈하게 좀 밀려서 나도 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을 때 사서 같이 가자. 뭐 이런 생각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혹시 슈카님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빠지면 한 3, 4%가 빠지면 더 빠지면 사야겠다 생각하셨고 또 못 사시고 접니다. 3, 4%가 빠진 게 아니죠. 3, 4%는 그냥 뭐 가벼운 변동성이고 네. 뭐 한 그럼 이제 10% 이상은 좀 내려와 줘야 그게 문제인데요. 그게 문제인데 예.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다음에 올라가면 또 무서워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모가 되면 어쨌거나 이제 빨리 역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한 투자가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포모가 되지 마시고 미리미터 좀 주식 사시는 게 어떨까. 저희 같은 쫄보들은 또 무릎 안 기다리고 발끝을 기다리거든요. 가장 그렇죠. 아래 최저점을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가 주식 투자를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죠. 이왕이면 처음 투자하신 분들 S&P 500에 있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뭐 무분별로 사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S&P 500만 들어와도 웬만한 수익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렇게 투자를 빨리 해보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이번에 네. 은행주를 볼 건데 네. 은행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은행주 한번 사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또 한번 제가 예탁원 기준 52일 종목을 봤어요. 여전히 금융주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네. 금융주에 대한 신뢰가 되게, 네. 거의 없죠. 원래 그렇습니까? 국내에서도 금융주가 안 오르기로 유명한 주식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면 다시 한번 금융주 싫어하는 게 오르지 않아서입니까? 오르지 않아서죠. 제가 그 마음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항상 서프라이즈거든요. 네, 근데 주가 안 오르죠. 주식은 반대로 서프라이즈예요. 그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제 기억에 거의 10년을 말이 안 되게 가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요. 미국 기업만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 대비하고 1년 동안 성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웰스파고는 올타임 하이입니다. 금요일 날 기준으로 사상 올타임 최고치, 하이. 네. 사상 최고치고요. 101%가 올라왔습니다. 1년 동안에 두 배 올라온 거죠. 예. 골드만삭스 역시 올타임 하이고요. 94%가 올라왔고요. JP모건 체이스 사상 최고치 대비 5% 밑에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왔다는 거죠. 네, 거의 다 왔고 약간의 뒤꿈치만 들면 다 할 그런 모습이고요. 61%가 올라왔고요. 뱅크 아메리카 7.68% 마이너스. 사상 최고치 대비 밑에 있고요. 1년 동안 50%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하지 않고 그냥 금융주 ETF 다 포함하고 있는 XLF는요. 거의 다 왔죠. 마이너스 1%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사상 최고치에서 2%가 벗어나지 예, 않는다는 예.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ETF만 보유해도 거의 다 온 겁니다. 1년 동안 55%. 적죠? 적지 않죠? 네. 그런데 S&P 500이 올타임 하이지만 32% 올라왔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크게는 뭐 두 배 세 배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금융주가 재미없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의 그냥 막연한
느낌일 뿐이에요. 야, 업종 지표가 1년에 55%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1년에 55%는 못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예, 그렇죠.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종목을 못 고르겠어 하시면 그냥 ETF 아니면 고르겠어 하시면 그냥 고르시면 웬만한 게 다 시장 이기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건 아까 아, 제 국내 상황을 몰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국내 상황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또 금융주, 증권주, 은행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와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낮거든요. 야 이거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계속 잘, 워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고 실적. 예, 그렇죠. 심지어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어느 해는 가장 영업이익이 높아요. 근데 주가가 낮으니까 간다 하고 사면은 실적만 가요. 제 주식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놀라운 주식이다. 그러면 뭐 저퍼주, 저 PBR주가 금융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 PPR, 뭐 PER 상승 거의 우리나라 출산율 그래프하고 비슷한 PER, PBR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주가는 예. 놀라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가지 않는다? 네. 그거는 진짜 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주식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예. 못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놀랍기 때문에 야 이거 네,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 미국은 약간 다르니까요. 제가 예. 할 말이 없어진 하여간 미국은 성과도 좋고 하니까 실적대로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은 뱅크 아메리카를 말씀드리니까 아메리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또 한번 사단 최고치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일단 기본적인데 너무 그렇게 재미없는 게 국내 금융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거의 뭐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미국 확실히 미국 금융주들은 제가 이제 한국 금융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차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미국 금융주들은 네. 굉장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네. 좀 보여주고. 그것도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가능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뭐 2년 뒤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살 거는 금융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가져가야 될 주식인데 하여간 국내에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재미없다는 그 마인드가 마음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깊이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요즘에 정말 놀래고 있는 게 그 네. 우리나라에 카카오뱅크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네. 리딩 카카오뱅. 금융업체가 됐더라고요. 네. 금융에서 시가총액 1위. 1위입니까? 1위입니다. 오. 뭐 KB나 우리나라 이게 지주거든요. 그 안에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이걸 다 합친 것보다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걸 보면서 와 나는 거의 뭐 몇 년간 은행주를 들고 있었는데 안 오르더니 뭐 카뱅은 하루에 상한가를 쳐 뭐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맵을 볼 건데요. 예. 지난주 맵을 볼 건데 5일 동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빠른 것도 보입니다만 이쪽에 있는 기술도 전반적으로 녹색이 많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도 있고 금융도 상당히 좀 녹색이 많죠. 한 주죠? 한 주. 예, 한 주 예, 동안의 예. 모습입니다. 이미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소재, 산업재인데요. 그나마 조금 붉은색이 많은 게 필소비재가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제 필소비재는 보통 코로나가 다시 한번 번지면 많이 좀 방어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사실 이제 다시 델타에 대한 좀 우려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델타 솔직히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어쨌거나 미리 좀 많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하여간 필수비재에는 더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매출이거든요. YOY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20% 올라가면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올라왔고요. S&P 500의 매출이죠. S&P 500이죠. 예. S&P 500에 대한 EPS 역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EPS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실제 실적이 좋았던 것이 적중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적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좀 주가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를 말씀드릴 건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루에 91,656명이 확진됩니다. 이게 언제 수치냐면 올해 2월이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확진자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 아, 제가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글로벌로 얘기할까봐. 아, 글로벌 예.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줄지 않고 있어요. 네네.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리 너무 빠르게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좀 안 완화된 그런 모습 보고 있는데 실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뭐 치명률이 높지 않고 막 임원을 많이 안 하니까 상당히 좀 적게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많이 환자가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3차 접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네. 좀 이렇게 굉장히 비판이 많이 이어집니다. 뭐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예, 예. 예, 무슨 뭐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 뭐 받는 거냐 할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보통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3차 접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2만 건을 시행했는데 이 중 14명이 된 거예요. 감염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아, 이 정도 하게 되면 일단은 좀 더 미국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경우를 빗들어서 한 거지만 어쨌거나 약간의 좀 뭐랄까 그 일반 백신기 도와주는 그런 멘트 했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 때문에 좀 말이 있더라고요. 너네 세 번째 맞을 거 좀 다른 나라에 좀 주고 다른 맞습니다. 나라 예. 여기는 뭐 차고 넘치고 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예. 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약간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때가 왔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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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종철하죠. 종철아. 예. 8시 예. 반 딱 시장이 예. 열렸습니다. 예. 시장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10시 반 됐고요.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 출발 상황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간 나스닥이 좀 늦게 들어오고 있는 들어왔습니다. 네. S&P 500이 0.01% 플러스입니다. 다우는 0.06%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0.14% 플러스로 해서 지난주에 약간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나스닥만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은행주로 돈이 쏠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금리 올라오는 거에 거의 지약 같은 기업이 빅테크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 모습으로 약간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출발상을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저 녹색 뭡니까? 예. 샌 맵이 그런... 왔는데 테슬라가 지금 1.7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에너지 쪽에 있는 것도 붉은색 켜고 있는 그런 모습. 약간의 에너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뭐 특별히 많이 올라간 것은 테슬라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보고 일단은 기사를 마저 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숙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뭐 남아서 막 지금 하고 있고 누구는 못 일하는데 하여간 미국은 제가 보기에 조만간 3차 접종을 3차 접종.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스터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쨌거나 모더나 관련 백신 관련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뭐 이 백신 관련 상당히 또 음모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중국 기업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이걸 가져오면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이게 보면 뭐 디디 글로벌 플랫폼 회사,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이커머스 기업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갖고 온 건데요. 혹시 후야 아십니까? 후야? 네, 라이브 스트리밍 기업. 예, 맞아요. 예. 라이브 스트리밍 기업이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 근무하지 않죠. 저기 저 회사는 아니지만 저 업종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렇습니다. 예, 예. 도유도 마찬가지 스트리밍 예.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RX는 전자담배를 만드는 기업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모르니까 적어온 거예요. BK는 온라인 부동산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2월 이후에 뭐 7, 80%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솔직히 지금 중국 기업 중에 말이죠. 살아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버티는 종목이. 다 급락한 모습이고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떤 규제는 그냥 이건 뭐 몽창 전체 기업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이제 보유한 분들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후야 같은 기업들 잘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전방위적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조금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 기업이 주가가 빠지는 게 반드시 규제 때문일까요? 자금 규제에 무서워서 자금이 좀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딴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야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 표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때 박 교수님이었나? 그때 보게 되면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메이저들이 네. 돈 주고 나가는 ETF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주가 빠질 때 실적이 좋으면 사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너무 궁금했어요. 봤더니 컨빅션 바이 뭐, 예, 네. 봤더니 MSCI 차이나에 대한 모습 봤더니요. 실제 EPS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실적도 내려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 두 가지 갖고 갔는데 여기 보시는 약간 짙은 하늘색이 이제 올해의 EPS 모습인데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전망치가. 그다음에 그러네요. 내년도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도 하향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예. 주요 장을 좀 빠뜨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정부가 저렇게 때리면 뭐 새로운 투자도 사실을 좀 안 그렇죠. 할 거고 사업도 기업 위축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기업체 규제 때문에 돈 벌겠습니까? 못 벌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사실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뭐 실적도 엉망이고 규제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하에서는 중국 주식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8월 말일 날 가지고 오겠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 탑 50 종목에 대한 현황은 매월 말일을 한 번씩 가져올 거니까 중간 살짝 봤거든요. 살짝 봤더니 그냥 여전히 또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좀 멀리하시길 다시 한 번. 아직은 좀 위험하시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제 8월 말에 가져오겠지만 실적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좀 관심 많으신 것 같아갖고요. 좀 멀리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일단은 봤고 또 정확히 아시네요, 본부장님. 저 같은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혹시 지금인가라고 말할 때 사야 되나라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또 어떻게 또 아셔갖고.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슈카님 방송하실 때 봤거든요. 근데 이미 뭐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조금 중국 규제가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을 사면 우리가 실제 주식을 산 게 아니고 그 케이만에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주식 산 거잖아요. 실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게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유하시면 저한테 뭐라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보니까 일단은 유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가가 빠지면서 아까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기사를 볼 건데요. 잠깐만요. 기사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럴 때는 저기 슈카님이 다른 말씀 해주시면서 이럴 때 다른 말 시간을 좀 끌어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시는지 본부장님이 뭐 저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는지 제가 뭐 중국 주식 야 많이 빠지고 있다 또 저희 같은 또 탐욕어린 사람들은 또 지금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정확히 아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을 찔린 것 같아서 또 오늘 참 그 뭐 금융주도 그렇고 금융주도 저 사실 한국 금융주하고 미국 금융주를 예전에 좀 많이 비교해봤거든요. 왜 내 금융주는 이 모양일까 이걸 많이 비교해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일까?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 시간은 끌어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한 종목 테슬라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오늘은 투자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투자견이 올라가는 그런 오랜만에 나왔는데 일단은 이익이 좀 증가할 거로 보인다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700달러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700선 넘은 거죠? 네, 700달러, 708달러 정도에서 움직이니까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한 5일 전인가 이 상승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좀 뭔가 좀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좀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가 빠진다기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쪽에 좀 베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 또 한 번에 투자견이 올라간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본부장님은 보통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예뻐하시지 않으셨는데 요즘에 좀 말씀하실 때 좀 예뻐하시는. 아 저도 살아야죠. 저도 살아야 되고 제가 이제 뭐만 하면 뭐 너무 이렇게 뭐 그냥 다짜고짜 저희는 무조건 뭐 이 친구는 싫어한다라고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뭐 그건 아니라는 관점에서 왜냐면 사랑으로 사실, 감싸기로 했다. 왜냐면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입을 가만히 두면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완벽한 기업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향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또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어쨌거나 투자가 상승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가 나온 것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테슬라 말씀드렸죠. 아까 테슬라에 대한 업그레이드한 기사 그 IB는 제프리였습니다. 제프리. 그다음에 US 푸드라고 하는 이 기업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 원자재 식품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는 말이죠. 모든 그 회사가 문 닫는 바람에 이게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납품이 잘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실제 잘 나왔거든요. 원래 22센트 예상했는데 와, 두 배가 넘게 잘 나왔네요. 58센트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타이슨 푸드가 있는 타이슨 푸드는 육강 업체입니다. 한국으로 치게 되면 마니커? 마니커, 하림. 예, 하임 같은 기업이죠. 1.61을 예상했는데 EPS 2.70이 나오면서 이것도 두 배 이상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쨌거나 주가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기사가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도 혹시 크루즈 기업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크루즈가 지금 50위권 중에서 중간 정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떤 50위권? 한국에 있는 많이 보유한 50위. 제가 50위. 카니발. 그래서 카니발이죠.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노르웨이장 크루즈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지금 플로리다 보게 된 플로리다에서 그냥 운행을 재개시키면서 사실은 그 강력한 타이트하게 법안이
그 구동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요. 그 더 상위 법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100% 접종하지 않으면 아예 출발 운행하지 말라는 어떤 또 상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노르웨이장 크루즈 라인이라든지 뭐 카니발 크루즈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버크셔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달러트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혹시 슈카님 아십니까? 달러트리? 달러트리요? 예, 달러트리. 돈나무? 어, 돈나무죠, 돈나무. 오, 예, 예, 돈나무. 예. 돈나무인데 이제 1달러 샵입니다. 1달러 샵. 아, 한국의 다이소. 네, 다이소인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바이에서 도이치뱅크에서 홀드로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박한 이익이 남는 기업이에요. 워낙 팔아봤자 뭐 1센트, 2센트 남기는 기업인데 어쨌거나 이 기업 같은 경우 솔직히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아주 치명타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네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우려가 커졌고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달러 기업으로 바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기업들 특히 이제 유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UN의 리포트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때문에 원유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원유가 빠지고 관련해서 원유 관련 기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유력하게 빠지는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라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까? 아, 이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디즈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온라인 게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홍콩의 상장에 대해서 10억 달러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의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사 함께 나오고 있는데 형,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워낙 많이 빠져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디즈 왜... 그다음에 텐센트 같은 경우 제가 또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리포트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중국 기업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알리바바는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알리바바만 체크해보고 네, 알리바바 주가 한번 봤습니다. 자, 1.71%가 빠져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그 최근에 악재가 좀 겹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오늘은 뭐 준비된 뉴스가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3부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뭐 본부장님 말씀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 금융주. 금융주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고 사실상 뭐 거의 전체가 올타임 하이에서 한 1, 2% 정도 밀리 1-2%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주식이 사상 최고가에 가까운 게 이제 미국의 금융주다.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1부에서는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과 미국 시황 그리고 중국 시황 2부에서는 박연주 선임 연구원님과 테슬라 AI 데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AI 업체로 테슬라가 변신이 가능할까 이제 곧 날짜가 정해졌죠. AI 데이가 실제로 보면은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부에서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오 미국 주식 금융주 버크셔에서이가 아직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도 뭐 또 우리 글로벌 라이브도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무더위에서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